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입니다. 주말의 부동산 출발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소폭의 인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시각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함께 올라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엔 부동산이 알짜 정보 한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부동산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궁금하신 내용, 문의 내용 접수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32번으로 걸어서 궁금한 내용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간편한 접수 역시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 안내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부동산 오늘 함께 할 두 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원앤원 투자연구소 김정현 이사, 원앤원 투자연구소 김형준 팀장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부동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정보 들어보시고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정현 이사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개요표 체크해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푸름 다세대 주택입니다. 군자역 XX권입니다. 도보 5분 거리 위치한 곳이고요. 지상 1층부터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준공이 완료된 곳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 약 2,500만 원, 월세는 임차가 확정된 곳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약 8천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자역입니다.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투룸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사님, 입지여건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광진구 하면은 이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들이 이제 자양동, 이런 뭐 성수지구 쪽, 이쪽을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셨는데요. 사실 이제 광진구도 분포도가 상당히 좀 넓은 그런 지역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제 중곡동이고요. 중곡동의 군자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7호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약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신축 분양 현장이 되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 최근에 갭 투자를 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환경이 많이 좀 안 좋아졌죠. 부동산 사정도 사실 뭐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그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가 지금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떤 그 수요와 이제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상당히 많이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죠. 하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그 틈새 시장을 좀 보실 수 있다면은 역시나 어떤 그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저렴한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저렴하다고 해서 모두 또 사드리면 안 되겠죠.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현장을 좋은 조건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노하우를 또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강남을 도보 20분 내에 정도 강남을 지하철로 약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상당히 주변에 교통 연관이 상당히 좀 많이 좋죠. 뭐 올림픽대로나 동부간선도로 이러한 곳들을 지리적으로 사실은 뭐 반경 한 5km에서 6km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점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강남을 또 바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요충지라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를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도심부죠. 종로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일자리 호재가 요즘 많은 그 강동구 지역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미사 지역 계속해서 지금 노선이 연장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임대 수요가요. 굉장히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많이 좀 늘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도로 교통 요건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일대에 광진구 일대에 개발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2차적인 수요층을 또 결정해줄 또 주변 환경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그 대규모 업무단지의 또 인접성 여부인데요. 사실 이제 성수동 업무단지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몇 년 전에 성수동 못 들어가신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계속 주변에서 광진구 주변에서 어떤 투자처를 또 골라내실까 하고 많이 또 상담들이 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바로 또 강하나를 건너면 강남 잠실을 잇고 있는 이런 일자리 업무단지가 또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수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너편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개발 사업 지금 한창이고요.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개발 사업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러한 업무 수요의 모든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중곡동 요즘에 떠오르는 지역 5호선, 7호선을 가지고 있는 이 중곡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잠실 송파를 비롯해서요 주변에 업무 단지를 모두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베드타운의 이미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교통 여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곳이고 역세권 개발 사업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기대감 함께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뭐 CGV나 뭐 대형 쇼핑몰 모두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 그리고 2호선 함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그런 메카죠. 그런 성지죠. 하지만 이제 건대 입구 쪽이 요즘 최근에 좀 사실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이제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후 주거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 오늘 이 광진구의 중곡동 이런 투룸 현장 이런 현장이 참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투룸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단지가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강남으로 접근성이 워낙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개발호재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현장이 이제 군자역에서 도보 5분 건 내에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이제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십자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지구 단위 그 단위 계획 사업을 지금 지침을 마련해 놓은 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핑크색 같은 경우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상업지의 이제 비율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주변을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좀 사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호선, 7호선이면은 7호선 같은 경우도 강남을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이 마치 어느 그 지방 소도시의 그 역을 온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현장 분위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주변에 가보시면은 현재 그 2층, 3층 내에 아주 그 노후된 그 건물들, 건축물들이 대부분의 그 건물 빌딩들을 그 역 주변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광진구청에서는 이제 군자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재정비를 해서요. 앞으로는 이제 100m 정도 높이에 이런 뭐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이 높이에 이런 건물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이제 개안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변이 굉장히 좀 크게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렇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도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면적의 저 정도의 지금 면적이면요. 역세권 사업이 사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거의 뭐 신도시급의 뭐 작은 신도시급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 개발 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자양동을 비롯해서 성수동을 비롯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 광진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위에 또 면목동에서 모아타운 개발 사업이 한창인데 그 면목동 개발 사업과 아래쪽에 이 자양동 성수 이 중간에 지금 껴있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지하철 노선도 잘 돼 있죠. 임장 나오셔서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변에
서울 사실 도심 안에서 이 일자리를 끼고 있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변에 뭐 장안평 자동차 매매 단지 사업 매매 단지나 그리고 중곡동에 이런 뭐 보건복지 뭐 행정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지금 사업 계획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주변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자족 도시의 모습으로 좀 더 좀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곡동 이미 1차가 완료가 되었죠. 이후에 2단계로 이제 또 행정타운이 완료가 됐는데요.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계속 이제 앞으로 건립을 할 것이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게 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또 이렇게 개발이 또 다 이루어져서 주변에 또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지역적 가치까지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료와 이런 업무 중심의 단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특화 거점으로 만든다고 하니까는 어떤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데 함께 붐을 같이 타서 내 주택에 같이 한번 올려보시는 이런 투자 사업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진구에 굉장히 좀 큰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자양 1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 지금 사업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그 초고층 첨단 업무 단지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당연히 일어나고요. 뭐 고용 효과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기존의 자리가 이제 동부 지역과 그 KT 부지 자리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면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지금 이제 이전을 했고 이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건축물 24개 동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이 안에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그리고 어떤 그 행정 업무타운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약 한 1,4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한강변에 또 자리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 개발 사업 지금 신세계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도 역시 스타필드 한 3개 동 정도 입점을 하고요. 주변이 계속 이렇게 광진구 안에서 어떤 업무단지 그리고 어떤 행정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추적이고 굉장히 좀 거대한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서초동의 이 롯데 칠성 부지 사업 개발 단지 사업과 거의 비슷한 면적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자양동 같은 경우도 성수동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좀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같은 그런 비슷한 이런 어떤 그 메리트를 가진 이런 입지를 한번 발굴해 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오늘 마지막에 저희 가격 나갈 텐데요. 가격 보시고 아마 그 상담 전화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형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트루이라고 했었는데요. 건물특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총 6층의 그런 건물 형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군자역에서 5호선, 7호선 도보 5분 현장의 신축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저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주차장 모습 보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현재 지금 1층에 약간 마무리 공사가 좀 덜 돼서 저희가 이미지 사진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주택가에서 요즘에 굉장히 주차난 좀 심하죠. 굉장히 좀 면적 잘 또 확보를 해놔서 주차장 충분히 각 세대별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넓은 주차장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요. 지금 건물 저 6층 중에서 이제 저희가 투룸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로병원과 또 바로 또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차인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시설 상당히 좀 잘 돼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축소된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좁은 이런 뭐 임차인을 좀 받을 수
수 있는 단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곳에 좀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임차폭은 다양하게 그리고 임차폭은 넓게 그렇게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에 입지를 좀 골라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는 지금 뭐 모든 뭐 요즘에 다 그렇게 짓죠. 모두 다 지금 풀 옵션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임차인들 하나 불편함 없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잘 꾸며 놓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서 내가 구경하고 싶은 그 호실을 바로 보실 수 있는 준공이 완료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트루임 건물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곳이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추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5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 도보 5분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5호선 같은 경우 종로와 마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하고 미사도 쪽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일자리 모두 지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노선 중에서 굉장히 좋은 노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강남권대를 보통 한 20분대 정도 안으로는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 역세권 개발 사업 잡혀 있기 때문에 인근의 개발 호재 충분히 있고요. 아직까지 가보시면 굉장히 좀 잠잠한 조용한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개발 사업 이루어지면서 주변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종로나 강남, 뭐 성수, 잠실 모두 다 동서남 북으로 일자리 모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층 풍부하게 또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표시는 안 해놨는데 지금 임차가 확정이 된 매물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도 임차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그 전세나 월세를 놓기 위한 그 투자자들의 굉장히 좀 고심이 좀 큰 부분 그런 부분 고민 충분히 덜어드린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트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집중한 부분이요. 이 가격 부분인데요. 지금 이 신축 현장이면서 투룸입니다. 방 두 개와 거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룸 형태이고요. 그리고 실평수 굉장히 13평 이상으로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매가를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지금 2억 9천만 원의 확정입니다. 매매가 확정이고요. 여기에 지금 임대가가 2억 6,500만 원의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 실투 자금은 2,500만 원이 확정입니다. 저희가 매매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임차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임차가 5월 달에 지금 이번 5월이죠. 이번 5월 달에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몇 년 뒤에 뭐 2년 뒤까지도 충분히 그 뒤에 가셔가지고 뭐 보증금을 좀 올려보실 수도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월세가 또 맞춰진 현장도 있습니다. 월세가 현재 지금 약 한 3천만 원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약 110만 원까지 맞춰진 세대도 있기 때문에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월세 시 지금 대출금 활용하시고 그리고 내 좀 자금을 조금 활용하시고 이 보증금 정도 활용하신다면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월세 11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투룸 다세대 주택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임차가 이미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문의사항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3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문의 내용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또 지금 보신 매물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김영준 팀장이 준비한 물건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표도 확인을 먼저 해보시죠. 서울 신설동역 도보 1분 이내에 있는 신설동 복층형 더블 1.5룸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실평수 약 12평 정도 되고요. 규모가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16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 약 2천만 원, 월세 시에는 임차가 완료됐습니다. 대출을 활용해봤을 때 약 4천만 원으로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구 신설동인데요. 1.5룸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입지 여건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부동산 시장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관망기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요즘에 이제 막 준공이 완료된 경쟁력 있는 매물 두 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인데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입지부터 살펴보면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역에서 도보 1분의 초역세권 입지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 동묘암역도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의 주요 지역들이 모두 연결되는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여건 매우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통시장 등 쇼핑 문화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매물지구 인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밀집을 해 있는데요. 의류 도소매의 중심지답게 굉장히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공시설과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 공실 우려 없이 임대 사업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특히 서울의 대표적 명소를 지금 거리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늘 관광객들로 붐비는 청계천 거리가 매물지에서 도보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입니다. 복층형 오피스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큰 업무 단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에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예,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완료를 하면서 매물지가 붙어있는 4대문안 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4대문안을 고층화하는 동시에 녹지 공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도심 4대문안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살펴볼 텐데요. 이 세운상가 일대는 현재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지금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면서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 앞으로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함께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주변의 지역적인 가치 상당히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국립의료원 부지와 미공병단 부지 복합개발의 경우에는 대상지 내 관련 기관들이 2025년에 이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고용 창출로 인한 추가적인 배후 수요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패션 혁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동대문 패션특구의 상주 인구만 해도 15만 명에 3만 5천여 개 점포가 함께 들어서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함께 마무리가 되면 이곳 매물지 일대는 앞으로 패션과 관광, 문화 등으로 더욱더 특화가 되면서 유동인구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1.5룸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 유지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 건물은 지하 2층에서 18층까지 지어지는 165세대의 대규모 현장입니다.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 사업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사진 좀 보실게요. 이번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1.5룸의 더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더블 복층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층을 좌우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내부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공간을 나눈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동선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형 주거용 주택들의 애로점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풀옵션을 포함해서 빈틈없이 수납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장점들로 인해서 임차 소유 물론이고요. 황금성 부분에서도 수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5룸 이 더블 복층 구조라고 합니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추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 사대문 상권의 중심 지역이죠.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신설동이 역에서 도보 1분 초역세권 입지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 동묘암역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매물지 일대는 서울대병원과 주요 관공서가 몰려있는 업무단지 밀집지역에다가 인근 상권의 고소득층의 풍부한 임차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우려 덜어낼 수 있겠고요. 또한 매물지 일대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신축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높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 신설동 복층형 1.5룸 오피스텔입니다.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상 매매가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이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억 3천만 원 예상이 되면서 실투 자금 약 2천만 원 정도의 초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물건은 월세가 이미 임차가 완료된 매물인데요. 현재 임대가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 매물지일 때는 계속해서 월세가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차가 맞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복층형 1.5룸 오피스텔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계속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의사항 계속 받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3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해주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팀장이 준비한 두 번째 물건 있습니다. 화면으로 역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투룸 아파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역 36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평수 약 16평 정도 되고요. 12층에서 15층이고 준공이 역시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약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임차가 끝났고요. 약 1억 원으로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투룸 아파트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입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이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소형 투룸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도 이제 이미 임차가 확정된 매물입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도보 1분의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물지에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연신 내역에 GTX-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 입지를 갖게 되는 매물입니다. 상암 업무지구와 종로 도심지구가 1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고요.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GTX-A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20분대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밀집해 있는 주요 거점이 모두 연결되는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매물지 일대는 서부권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요. 서울 10대 상권에 포함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가장 큰 상권입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이케아와 스타필드를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겠고요. 로데오 거리도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요. 그만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서울 지역 내에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이곳 은평구 일대의 발전은 이곳 불광역과 연신내역을 함께 끼고 있는 불광동이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 봐도 투자 가치는 충분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바로 도보 1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고요. 다양한 또 대형 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개발호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물지 인근에 GTX-A 노선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개통이 완료가 되면 서울역까지는 한 정거장, 삼성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교통호재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호재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은평 뉴타운과 독바이역 신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주요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은평구에서도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이곳 매물지 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이곳 은평구를 신전략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전체 사업지 가운데 3분의 1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상권과 주거 지역까지 함께 폭넓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물지 일대 재개발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곳 불광동 일대는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물지 인근에서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총 1만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 인프라 새롭게 구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은평구 일대의 미래 가치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착공하는 서부 경전철 호재도 있는데요. 이 노선도를 살펴보시면 영지대를 거쳐서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역, 그리고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직주 근접뿐 아니라 학주 근접의 장점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 호재뿐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곳 은평구 일대 또한 1, 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형 주거 상품 수요층 역시 풍부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일대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불광동 투룸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투룸 아파트입니다. 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이 완료된 현장입니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막힘없는 전망과 채광이 잘 들어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평수 약 14평에서 16평의 넓은 투룸 아파트라서 요즘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는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기계식 주차와 자주식 주차를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현장의 경우에 100%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희소성 있는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시에도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차가 확정된 곳이고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추천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불광역 도보 1분 거리의 더블 초역세권에 서부권 최대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투룸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연신내역에 GTX-A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게 되고요. 신분당선 개발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서울 내에서 지하철 도보 1분 거리에 이 투룸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개발 수혜 지역으로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략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또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노후 건물이 밀집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추천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신축 초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전세 안고 투자 시에 실투자금은 약 6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월세로 임차가 완료가 된 매물인데요. 향후에도 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안정된 수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리플 초역세권의 입지에 각종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전월세 구분 없이 빠르게 임차가 맞춰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미 임차가 확정된 은평구 불광 등 투룸 아파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신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계속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연락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 간편하게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이사가 준비한 다음 물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계획표 체크해보시죠. 화주 운정 신도시 1층 상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 확정된 곳입니다. 위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운정역 인근 위치입니다.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전용 면적은 실평수 약 20평에서 30평 정도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건물이고 1층 상가 소개해드릴게요. 준공은 2023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대출을 활용해봤을 때 약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임차가 확정된 파주 운정 신도시의 1층 상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입지 여건 궁금한데요. 네, 파주 신도시입니다. 파주 신도시고요. 운정 신도시죠. GTX A 노선으로 굉장히 좀 뜨거운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요즘에 지금 상가를 매입하시는 게 사실 뭐 주택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런 뭐 투자 쪽으로의 상당히 좀 애로점이 좀 많으시긴 할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주택을 설명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어떤 시기이던 간에 모두 다 뭐 투자가 다 막혀 있고 하면 안 되고 또 언제는 모두 해도 되고 뭐 이런 시기는 사실 없습니다. 뭐든지 그 입지와 그리고 가격 어떤 그 미래 가치가 맞는다면은 투자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게 투자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파주 신도시의 운정 신도시의 1층 상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뭐 층수는 지상 7층까지 있으나 오늘 이제 매물에 집중하실 것은 이제 1층 상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장기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들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안전성 모두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좀 파주는 뭐 다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잠깐 좀 입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GTX A 노선 현장에서 도보 약 한 10분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그 파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의중앙선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주변에 뭐 많은 그 뭐 파주 쪽에 지금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서울 문산 뭐 고속도로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운정역 예정지 도보 뭐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유명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겠지만은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B 노선도 사실 노선 중에 좀 같이 보이고 계시지만은 사실 뭐 GTX 노선 중에서는 가장 골드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 서울의 그 요층 일자리만 지나가는 것이 이 GTX A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노선이 파주 쪽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도 보여지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동서남북 어디로 좀 갈 수가 있는 굉장히 교통환경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두 번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자면은 경의중앙선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상권을 한번 좀 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 파주 쪽에는요 야당역 상권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일산 킨텍스 이쪽들을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역과 일산 킨텍스를 중심으로 상권은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 굉장히 좀 어떤 변화를 줄 것은 이 GTX A 노선이 개통이
앞두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좀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평촌 신도시나 일기 신도시들, 이기 신도시들 이런 뭐 신도시들이 사실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에 다른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상권이 많이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모습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이 아마 그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뭐 프리미어 아울렛이나 뭐 지금 뭐 파주 해일이 마을 굉장히 좀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진 그런 지역이죠. 외부 관광객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일자리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젊은 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 파주의 학군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요. 어떤 지금 학군의 그런 인프라를 보고 상당히 좀 현장에서 사실 좀 조금 좀 깜짝 놀랐던 좀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엄마들의 그런 학구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 운정역 주변에 위치한 상가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1층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상가라면은요. 일단 개발 호재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수요층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뭐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입지가 좋아도 사실 그 동선에 어떤 그 유동 인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정말 불변의 뭐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오늘 상권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그림 중앙에 지금 핑크색으로 현재 도표가 그려져 있는 곳이 이곳 지금 상권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이 모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입주 중이거나 이미 입주를 완료했거나 좀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15,000여 세대 대가 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빨간 점선 안쪽이 입주된 지역 그리고 앞으로 입주 예정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이 상권을 앞으로 이제 이용을 할 그런 세대들이 지금 집중돼 있는 곳이고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아시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또 줄을 지어서 또 지금 또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상권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요. 이 상권의 분포도죠. 이 상권이 얼마만큼 공급이 있느냐.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요. 지금 상가이기 때문에 이 상가의 이런 분포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요. 뭐 근린공원이나 뭐 아파트 단지 이런 주변을 모두 빼고는 지금 상가 분포도가 얼마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정 3지구라고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의 위치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좀 이 그림 좀 유심히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이곳은 이제 그 상가의 지금 조감도를 좀 올려놓은 곳인데요. 지금 15,000여 세대의 이제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역세권 상가보다는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운정 신도시 GTX A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역 주변은 지금 많은 그 공사 현장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역세권 상가는 이 역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이 역세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사실 좀 늘어난다는 것이 이 신도시 상가의 가장 이 맹점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역세권 상가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토지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담들이 다 이 분양을 받는 분한테 사실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또 고스란히 또 그런 부담이 또 안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가는 굉장히 높아지기는 하나 어떤 그 임차인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임차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그 안정성이나 수익성 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선호하는 것은 이 항아리 상권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두리 상권이라고 하죠.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상가를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 이곳이라고 지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권 비율에서 좀 전에 보셨지만은 이런 상권 비율에서 본다면 사실 한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상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이제 15,000여 세대가 앞으로 지금 꽉 차여진다면 15,000여 세대가 들어올 것이고요. 사실 이 안에 가족 구성원들을 다 합해본다면 5만여 명의 이 유동 인구들이 이 상가를 이 주변을 다 이용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하고 바로 그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쉽게 이 상가를 또 지나가지 않고는 이 주변을 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연하게 아파트를 통해서 산책로를 통해서 이 상가 연결로를 통해서 이 안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은 또 임차인의 경쟁력 또한 굉장히 또 치열한 그런 곳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상업지가 사실 이제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곳 상가를 이용할 때는요 무조건 아파트를 벗어나서 걸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이 상가 아파트와 이 상가를 바짝 붙여놓질 않죠. 모두 다 동선을 좀 넓게 해서 굉장히 좀 쾌적하게 걸어서 상가를 걸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그 산책로 아파트 연결로 이 상가의 연결로까지 딱 3박자가 맞는 이 건물 정도의 이런 곳은 사실 임차 경쟁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상가는요 어떤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있는 것보다는 풍부한 게 또 좋겠죠. 개발 호재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인구를 유입하고 이 유동인구를 잡아서 내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이 상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가에서는 사실 어떤 그 역의 호재나 교통 호재, 상가 호재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장 위치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까운 곳에서 직장인들 출퇴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주변 상가가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의료 연구 단지 조성 사업 이런 일자리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 노선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GTS-A 노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GTS-A 노선 에서 역에서 운정역이죠. 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내외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보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여건까지 챙겨가 보신다면은 굉장히 또 앞으로의 우리가 투자 미래를 좀 가능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통 노선까지 충분히 다른 현장을 보시더라도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호선 연장 소식이 있는데요. 이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 검토 지금 단계이고요. 논의 중에 있는데 사실 지금 요즘 최근에 그 파주의 인구 유입도로 봐서는 이것은 반드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년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비춰보더라도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주변에 전체 인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기가 문제이지 이 사업은 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리고 상담 전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층과 개발 호재 분석해봤습니다. 건물 특징 들어볼까요? 네,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네, 지하 2층, 지하 7층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법정 주차 기준, 주차 공간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임차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임차인들 이 주차 문제 굉장히 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행사 측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 잘 내려주신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가 확정된 1층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호실이 임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유명 음식점이나 생활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가장 뭐 선호도 높은 조화들 하시는 그런 입점 자리죠. 편의점이 독점 자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층 같은 경우 설계가 굉장히 독특하죠. 약 15평 정도의 이런 개별 테라스 공간 데크를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사실 우리가 15평이다 하면 15평을 1 플러스 1으로 더 가져가시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합법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임차 부분 이 부분 당연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떤 그 1층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뭐 2층, 뭐 3층, 4층 이런 뭐 학원, 병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임차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좀 되어 있습니다. 2층과 7층에 또 일부 라인 테라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니은자 방식으로 보시면 1층이 지금 현재 그 테라스 공간입니다. 우측에 지금 니은자 부분이 세로로 된 테라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그대로 실사 사진이니까요. 그대로 좀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신 거 지금 가격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1층임에도 불구하고요. 불구하고 3억 8천에서 8억 2천 200만 원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5천만 원으로요. 월세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18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 약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담보 대출해서 80%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상가 투자 1층에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주말의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